오늘은 3분 르바 소식 고고! 스킵 베일리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는 라이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번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때마다 르브론이 커리를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르브론은 레이커스 구단이 데이비스의 등번호 3번을 영구결번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MVP 수상에 대해 자신이 언제나 꿈꾸고 원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MVP는 단지 MVP일 뿐이며 팀이 승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네요. 제임스 하든은 엠비드에게 23MVP라는 글씨가 각인된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줬다고 하는군요. 엠비드는 보스턴과의 2차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경기 후 자신의 무릎이 부어오를까봐 걱정했지만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4에서 6주는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마커스 스마트는 엠비드가 100%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는 MVP이자 전사 같은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드는 보스턴과의 2차전 경기 때 스페이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네요. 유명 FPS 게임 콜 오브 듀티에 케빈 듀란트가 캐릭터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골스테 레이커스 1차전 경기 라스트 이븐 리포트에 따르면 조던 풀이 딥3를 시도한 이후 볼 경합 과정에서 클레이 탐슨의 반칙이 불렸어야 했다고 하는군요. 드레이먼드 그린은 레이커스와의 1차전 경기 때 자신이 정말 못했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언급했네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레이커스가 수비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다면 다음 2차전도 잡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경기를 연속으로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샤킬 오닐 이후 플레이오프에서 30-20을 기록한 첫 레이커스 선수로 등극했네요. 스테픈 커리가 플레이오프 개인 통산 600개의 3점 슛을 기록했습니다. 딜런 브룩스는 이번 시즌 초반 멤피스 구단의 연장 계약 제안을 거절했는데 그는 3&D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원한다고 하네요. 브룩스가 FA 시장에 나온다면 그래도 몇몇 팀들이 그의 영입에 관심 있을 거란 소식이며 타일러 히로와 덩컨 로빈슨의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이애미가 그의 잠재적인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멤피스 구단에서는 브룩스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간 것에 대해 껄끄러워하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스티븐 잭슨은 멤피스 구단이 브룩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완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르브론 제임스를 상대하면 그 누구라도 열받는다고 덧붙였네요. 마이클 말론 감독은 2-0으로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직 팀으로서 이뤄낸 것이 없으며 단지 홈 두 경기를 지켜낸 것뿐이라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몬트 윌리엄스 감독은 크리스 폴이 돌아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연습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덴버와의 3차전 경기 땐 테런스 로스와 TJ 워렌의 출전 시간을 더 늘릴 것이라 언급했으며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의 공격 부담을 덜고 더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패트릭 베벌리는 NBA 선수 절반이 농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네요. 조 마줄라 감독은 보스턴이 레이업 시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픈 찬스가 났을 때 점퍼를 날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군요. 세크라멘토 GM 몬테 맥네어가 올해의 경영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팀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선수이며 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클리블랜드 구단은 아이작 오코로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 NBA 선수 케네스 퍼리드가 푸에르토리코 리그의 한 팀과 계약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르바 소식